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초 스피드 문다방기 3배 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메이즈, 미로공원이죠? 미원, 토피아리? 토피어리죠? 토피어리. 다양한 물의 기교, 모두 이탈리아 바로크 정원 양식 맞고요. 타일 포장이다. 스페인 중정식 정원의 특징이죠. 이탈리아 정원 양식을 초기의 노단식 정원, 후기의 바로크식 정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크 시대라고 하면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 나타난 건축 양식, 정원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식 특징을 가진 이탈리아 정원은 가메라리 이하장, 란세톨리장 요 두 개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크 정원 양식의 특징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로공원, 미원, 토피어리 다양한 물의 기교다. 타일 포장은 스페인입니다. 수로의 중정, 캐널 양 끝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연꽃 모양의 분수반이 있고 물은 이것을 통해 캐널로 흐르게 만든 파티오식 정원은 자 파티오식 정원이다 스페인이겠고 수로의 중정이라 불리고 캐널 양 끝에 대리석으로 만든 연꽃 모양의 분수반이 있고 물이 이것을 통해 캐널로 흐르게 만든 파티오식 정원 헤네랄리페 공원입니다. 헤네랄리페 공원은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 북쪽 능선에 위치한 별궁이죠. 이슬람식 정원인 헤네랄리페 공원이 수로의 중정이고 캐널이 특징이다. 조경을 프로젝트의 대상지별로 구분할 때 문화재 주변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자, 궁궐 문화재, 사찰 문화재, 왕릉 문화재죠. 유원지 문화재 아닙니다. 쉬운 문제. 다음 중 중국 4대 명원, 유명한 공원이란 뜻이죠. 명나라 명자 아니다. 4대 명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중국의 4대 명원, 창사졸유죠. 창낭정, 사자림, 졸정원 그리고 유원 있습니다. 자관 아니다. 중국의 4대 명원은 창사졸유. 스페인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달한 정원 양식은 자, 코르도바의 파티오 축제, 유명하죠? 이 파티오는 벽으로 둘러싼 작은 안뜰을 얘기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테라스 정원 같은 양식입니다. 코르도바 파티오 축제는 이 스페인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달한 정원 양식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하다. 파티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반영된 정원은 지역마다 재료를 달리한 정원 양식이 생겼다. 건물과 정원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형태로 발달했다.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져 있는 원로가 있다. 자, 키워드 나왔네요. 조경 수법이 대비,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느 나라죠? 중국이죠. 중국 정원입니다. 중국 정원은 지역마다 재료를 달리한 정원 양식이 생겼고 건물과 정원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형태로 발달했으며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져 있는 원로가 있고 조경 수법이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위에 세 개로 잘 몰라도 대비의 중점, 요거 보고 찾아냅니다. 중국 정원. 방화식재에 사용하기 적당한 수종으로 짝지은 것은 자 방화식재 소방수 광식이죠. 광나무 식나무 방화식재로 적당합니다. 소방수로 취직한 광나무 식나무 광식이가 방화식재다. 백제와 신라 정원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상은 신선사상입니다. 풍수지리 음양오행 유교사상 다 조선이죠. 신선사상이 백제와 신라 정원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상이다. 다음 중 현대조경에서 대형 수목의 이식이 가능하도록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 대형 수목이니까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다가 건설기계의 발달로 이식이 가능하게 됐죠. 대형 수목의 이식이 가능하도록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건설기계의 발달이다. 18세기 후반 낭만주의 사조와 함께 영국에서 성행했던 정원 양식은 자 낭만적인 풍경식 정원이죠. 풍경식 정원 18세기 후반 낭만주의 사조와 함께 영국에서 성행했다. 풍경식 정원 화성암 중에 심성암에 속하며 흰색 또는 담회색인 석재는 화안현섬 중에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 화성암 중에 심성암에 속하며 흰색 또는 담회색이다. 이산화항 이산화항의 견디는 힘이 가장 강한 수종은 자 매연이죠. 매연의 강한 수종 매연에 강하다고 훅가시 잡는 아이들 푸룩가시 은사벽이었죠. 불훅가시 가시 있네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이산화항에 견디는 힘이 가장 강한 수종이고 자 매연의 약한 수종은 어떤 게 있었죠? 공해의 약한 수종은 삼소전자 느티도 있었습니다. 자 삼소전자 느티도 삼나무 독일 가뭄이 약하죠. 히말라야 시다도 약하다. 가시나무가 이산화항에 견디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조경 재료 중에 인조 재료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은 슬레이트, 인조석, 우드칩 다 공장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태호석은 중국의 수저우 근처에 있는 호수 태호 주변의 구릉에서 채취한 까무잡잡하고 구멍이 많은 형태의 이런 기석이 태호석입니다. 태호석은 인조 재료 아니다. 합판의 특징으로 수축 팽창 변형이 적고 균일한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다. 균일한 강도를 얻을 수 있다? 다 합판 특징 맞습니다. 일반 목재보다 수축 팽창 변형이 적도록 만든 거죠? 균일한 크기로 가공성, 시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일한 강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내화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아주 얇은 판재를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죠. 불에 잘 탄다. 합판 내화성 없습니다. 틀렸다. 줄기가 아름다우며 여름에 개화하여 꽃이 백여일 간다는 나무는 배롱배롱 배롱나무죠? 자, 수피가 아름답고 여름에 개화해서 백일홍 나무는 배롱나무입니다. 다음 중 연못가나 습지에서 가장 잘 견디는 수목은 자 연못 습지에 오리 살죠? 오리나무입니다. 향나무, 싱갈나무, 자작나무 습지에 약하고요. 오리나무가 연못가나 습지에 가장 잘 견딘다. 색깔을 내는 알료를 가하지 않아서 목재 무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는 것은 클리어 레커입니다. 유성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수성 페인트 다 알료 첨가한 거고요. 클리어 레커가 알료 없이 목재 무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다. 일반 벽돌 쌓기 시 사용되는 우리나라 표준형 벽돌. 일반형 아니고 표준형 벽돌의 규격은 약간 작습니다. 표준이 작다.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이다. 9957입니다. 9957. 반면에 일반형 벽돌은 210, 160이다. 가로 세로 210과 100, 두께가 60이 일반형 벽돌. 표준형 벽돌은 190, 90, 57입니다. 9957. 표준형. 꽃은 지난해에 형성되었다가 3월에 잎보다 먼저 총상꽃차례, 주렁주렁 총상꽃차례로 달리고 물풀의 나뭇가로 원산지는 한국이며 세계적으로 일석일종뿐이다. 자 키워드 나왔네요. 열매 모양이 둥근 부채, 부채 모양이다. 부채 선자를 써서 미선나무죠. 자 미선나무는 꽃은 지난해에 형성됐다가 꽃이 잎보다 먼저 3월에 총상꽃차례로 달리고 물풀의 나뭇가다. 원산지는 한국, 세계적으로 일석일종뿐이고 열매 모양이 둥근 부채를 닮았다 하여 부채선, 미선이나무, 미선나무입니다. 나무 줄기의 색채가 흰색 계열이 아닌 수종은 자 자작나무 흰색, 분비나무 흰색, 서나무 흰색이죠. 자분선은 흰색이다. 하지만 모가나무는 보시다시피 흰색 아닙니다. 얼룩덜룩하지만 약간 붉은색, 갈색을 띠고 있다. 자작나무, 분비나무, 서나무가 흰색입니다. 담금질을 한 강에 철강이죠. 철강에 인성을 주기 위해서 변태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에서 가열한 다음 냉각시키는 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뜨임질입니다. 뜨임질.
자, 이 인성이라는 것은 깨지거나 파괴되려는 데 대한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금질을 한 다음에 쉽게 부러지고 깨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잡아주기 위해서 인성을 부여하는 것이 뜨임질입니다. 뜨임질. 자, 이와 비교해서 불림과 풀림도 알아보면, 자, 불림은 입자를 미세하게 하고 조직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가열 후 내기중 냉각이다. 그리고 풀림은 부드럽게 해주는 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열 후에 로 내부에서 냉각시키는 것을 풀림이라고 합니다. 자, 인성을 주기 위해서 가열 냉각시키는 건 뜨임질, 조직을 균일하기 위해서 가열 후 대기중 냉각하는 것을 불림, 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로 내부에서 냉각하는 것을 풀림이라고 합니다. 자, 풀림은 로 내부 풀림, 로 내부 풀림, 로 내부는 풀림입니다. 대기중 불림이고요. 인성은 뜨임질이다.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여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나무를 심어 녹지 공간을 만드는데, 이런 방음용 수목으로는 잎이 치밀한 상록 교목이 바람직하며 지하구가 낮고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견디는 힘이 강한 것이 좋다. 이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만 구성된 것은, 자, 방음용 수목, 상록 교목이고 지하구 낮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녹아 내린다. 녹아 내리는 녹나무 아외나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소음과 배기가스가 녹아 내리는 녹나무 아외나무. 소음 차단하고 방음용인 상록 교목이고 지하구가 낮은 수종입니다. 녹나무 아외나무. 자, 돌의 가공 방법 중 잘못된 것은, 혹정도잔. 돌의 가공 순서는 혹두기, 그 다음에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이런 순이에요. 혹정도잔. 자, 혹두기는 표면의 큰 돌출 부분만 떼어내는 정도. 대강 따낸 혹두기 이렇게 보면 되고요. 떼어내는 정도의 다듬기고, 그 다음이 정다듬. 정으로 비교적 고르고 곱게 다듬는 정도의 다듬기를 정다듬이라고 한다. 자, 요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이 도드락다듬인데, 혹두기를 한 면을 연막이나 숫돌로 매끈하게 갈아내는 다듬기? 자, 요거 아닙니다. 완전 마무리죠, 요건. 도드락다듬은 도드락 망치로 더욱 평탄하게 다듬는 작업으로 이 정다듬과 잔다듬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숫돌로 매끈하게 갈아낸다. 도드락 다듬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잔다듬은 도드락 다듬 면을 일정 방향이나 평행선으로 나란히 찍어 다듬어 평탄하게 마무리하는 다듬기다. 혹정도잔. 다음 중 양수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양수환기법 다 외워지셨나요? 버플러 쥐똥향 층층한데 측은이 불키자 반빼 벗사모 무등산위 오이 자주낙소. 자, 여기서 보면 향나무, 쥐똥향 할 때 향나무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음수를 볼까요? 음수 들어가면 답이 아니니까. 독일회사 주식 나주게 너도 정가문 녹취남담서. 전가문 할 때 가문비나무 가시나무 음수고요. 독일 회사 회 음수, 주식 주목 음수, 회사 사철나무 음수, 독일 가문비 독일 회사 음수입니다. 자, 가죽나무 잘 모르겠지만 양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양수는 향나무 가죽나무다. 자, 양수는 퍼플러 튤립 쥐똥향 층층한데 지금이 얼굴 붉히자 밤빼 벗사모 무등산위 오이 자주낙소. 음수는 독일 회사 주식 나주게 너도 정가문 녹칠 함단서. 넘어가겠습니다. 토공사에서 터파기 할 양이 100세제곱미터, 되메우기 양이 70세제곱미터일 때 실질적인 잔토처리량, 잔토처리량에 대한 문제네요. 단 L은 1.1, C는 0.8이다. 자, 요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잔토처리량 공식은 되메우기 없이 모두 잔토로 처리하면 토량 환상 개수 L, L이 토량 환상 개수입니다. 흙은 한번 퍼내고 나면 공극이 많이 생겨버려서 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1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잔토 처리량은 흙파기 체적에서 1.1을 곱해서 더 많아집니다. 자, 우리는 대메우기 양이 있으니까 대메우기를 했을 때 잔토 처리량은 흙파기 체적에서 대메우기 체적을 뺀 다음에 토량 환상 개수 L을 곱한다. 그래서 한번 바로 구해볼까요? 터파기 양 100에서 대메우기 양 70을 빼면 30이 나오고, 30에서 토량 환상 개수 1.1을 곱하면 33이 나온다. 33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대메우고 나서 성토까지 한다. 요것도 한번 알아보면, 흙을 파낸 거에서 대메우기를 하고 또 성토까지 하고 나서 나머지를 잔토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토량 환상 개수 L을 곱한다는 거 잔토 처리량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메우기를 한다. 대메우기를 하는 토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에서는 터파기 체적에서 우리가 대메우기를 할 때 뭔가를 묻겠죠? 어떤 구조물을 묻을 그 체적을 뺀 다음에 거기다가 토량 변화율 C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흙이 다져졌을 때 대메우기 토량이 나온다. 그래서 대메우기 토량은 터파기 체적 마이너스 기초 구조부 체적이다. 되턱이다, 되턱이. 그 다음에 흙다짐을 했다 그러고 토량 변화율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토량 변화율 C로 나누어준다. 여기까지 알아두십니다. 해충의 체 표면에 직접 살포하거나 살포된 물체에 해충이 접촉되어 약재가 체내에 침입하여 독작용을 일으키는 약재는, 자, 어렵게 써놨지만 해충 몸에 직접 살포하거나 살충제를 살포해 놓은 곳에 해충이 와서 닿아서 해충 몸에 퍼진 다음에 독작용을 일으켜 죽는 그런 살충제가 뭐냐? 바로 접촉 살충제겠죠? 직접 살포했고 해충이 접촉되어, 접촉되어라는 말이 있으니까 접촉 살충제다. 수목의 식재 시에 해당 수목의 규격을 수고와 근원 직경으로 표시하는 것은, 자, 목련입니다. 목련은 수고와 근원 직경으로 표시한다. 목련, 소나무나 오엽성 등의 높은 위치에 가지를 전정하거나 열매를 채취할 경우 사용하는 전정가위는, 자, 갈쿠리 전정가위입니다. 고지가위라고 돼 있죠? 높은 위치니까. 소나무 오엽성 등 높은 위치 가지를 전정하거나 열매를 채취할 경우 전정가위는 고지가위, 갈쿠리 전정가위다. 1세제곱미터 토량에 대한 운반 품샘은 0.2인으로 할 때 두 명의 인부가 100세제곱미터의 흙을 운반하려면 며칠이 필요한가? 자, 운반 품샘이 1제곱미터당 0.2인이니까, 자, 한 명은 5배로 운반할 수 있겠죠? 1인의 하루 작업량은 5세제곱미터가 되고, 두 명의 인부니까 하루 작업량이 10세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하루 10세제곱미터를 하니까 100세제곱미터는 두 명이 10일 동안 한다. 10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추나무 빗자루병, 마른 무늬 매미충,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세 가지 딱딱 이어서 외워야 되죠. 대추나무 빗자루병, 매개충은 마른 무늬 매미충, 그리고 방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간 주사를 놓는다. 자, 1번, 4번은 맞고, 장가지와 황록색에 아주 작은 잎이 밀생하고 꽃봉오리가 잎으로 변화한다. 자, 요것도 맞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걸리면 장가지와 황록색에 아주 작은 잎이 밀생하게 되고 꽃봉오리가 잎으로 변한다.
하지만 각종 상처, 기공 등 자연계구를 통해서 침입한다. 틀렸습니다. 자, 자연계구란 이런 기공을 말합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즘에 의해서 발병하죠. 주로 뿌리나 가지 끝에 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전염되고 접목할 때나 분주할 때 전염됩니다. 나무의 양분 이동 통로로 전염이 된다. 그래서 각종 상처, 기공 등의 자연계구를 통해서 침입한다. 틀렸어요. 콘크리트 혼화제 중 내구성 및 워커빌리티를 향상시키는 것은 자 감수제입니다. 감수제. 자, 이 감수제는 보통 이 시멘트가 물속에서 잘 퍼지지 않고 뭉쳐져 있는데 이 감수제의 역할이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감수제를 물에 넣으면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분리되면서 시멘트 입자에 음이온 입자가 탁 흡착됩니다. 그래서 음이온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멘트 입자들이 이렇게 분산하게 된다. 잘 섞인다. 그렇게 워커빌리티, 내구성과 함께 워커빌리티를 향상시킨다. 감수제입니다. 감수제. 경화촉진제, 지연제, 방수제 아니다. 감수제의 역할입니다. 다음 중 정원수 전정 시 맹활력이 가장 강한 것은 자 맹활력 강하다 쥐똥나무죠? 딱 봐도 맹활력 강할 것 같습니다. 쥐똥나무가 전정 시 맹활력이 가장 강하다. 자 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쓰는 이 쥐똥나무가 전정 시 맹활력이 가장 강하다. 다음 중 시설물의 사용 연수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철제 시소 10년, 목재 벤치 7년 맞고요. 철제 파고라 40년? 자 너무 오랬습니다. 철제 파고라 40년 아니다. 자 20년입니다. 원료의 모래 자갈 포장 10년 요건 맞습니다. 비탈면 경사의 표시에서 1대 2.5에서 2.5는 무엇을 뜻하는가? 자, 직평이죠. 직평, 수직, 거리, 나누기 수평거리다. 그래서 이 2.5는 수평거리를 뜻합니다. 1대 2.5에서 뒤에 있는 2.5는 수평거리, 1이 수직거리다. 직평이다. 표면 배수시 빗물바지는 몇 미터마다 설치하는가? 20에서 30미터죠. 빗물바지 간격은 20에서 30미터. 골담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골담초는 콩과 맞고요. 꽃은 5월에 피고 단생한다. 맞습니다. 자, 비옥한 사질 양토에서 잘 자라고 토박지에서도 잘 자란다. 자, 어디든 잘 자랍니다. 골담초. 맞고요. 하지만 생장이 느리고 덩이뿌리로 위로 자란다. 요건 틀렸어요. 골담초 생장이 아주 빠릅니다. 해변이나 공해가 심한 도시에서도 잘 자라고 덩이뿌리로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잔뿌리가 많습니다. 잔뿌리가 길게 자란다.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에 대해서 옳지 않은 설명은 반죽 질기를 측정한 거 맞죠? 슬럼프 값이 높은 수치일수록 좋은 것이다. 자, 틀렸습니다. 슬럼프 값이 높다는 거는 반죽이 질다는 얘기죠. 슬럼프 값이 크면 클수록 물근이 설사처럼 유동성과 작업성이 언뜻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재료 분리가 심해지고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이 높은 수치일수록 좋은 것이다. 틀렸다. 적정 범위에 들어와야 되겠죠. 슬럼프 값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맞습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의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겠죠? 반죽 질기 측정이니까. 설계 도면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옹벽 찰싹기를 할 때 배수구 PVC관은 경질 염화 비닐관인데 PVC관을 3제곱미터당 몇 개가 적당한가? 한 개입니다. 3제곱미터당 한 개다. 뭐가? 옹벽 찰싹기 할 때 배수구로 쓰는 PVC관. 다음 중 수목의 외과 수술용 재료로 동공 충전물의 재료로 부적합한 것은? 자, 에폭시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우레탄 고무 모두 수목 외과 수술용 동공 충전물 재료로 적합합니다. 하지만 콜타르는 안 돼요. 이 콜타르는 목재 살균제나 방부제로는 사용합니다. 하지만 30도씨 이상 되면 액체 상태로 되기 때문에 동공 충전물로는 부적당합니다. 콜타르는 안 된다. 공원 내에 설치된 목재 벤치 좌판의 고장 보수는 얼마 주기로 실시하는 게 좋은가? 2-3년입니다. 2-3년 주기로 공원 목재 벤치 좌판 앉는 부분에 도장 보수를 실시한다. 새로 칠해준다. 2-3년마다. 다음 중 소나무류를 가해하는 해충이 아닌 것은? 자, 솔라방, 소나무점, 솔리, 호파리 모두 소나무 가해하죠? 하지만 이 미국 흰불나방 아주 골치 아픈 놈입니다.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뭐 가리질 않아요. 벚나무, 이판나무, 뭐 플라타너스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화렵수 잎을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나라 가로수들의 피해가 매년 막심하다. 미국 흰불나방, 소나무 가해하는 해충 아니다. 자, 잔디의 병해 중에 녹병의 방제약으로 옳은 것은? 테브코나졸, 잔디 녹병엔, 테브코나졸, 잔디의 떼밥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양은 기존 잔디밭의 토양과 같은 것을 5mm 채로 쳐서 사용한다. 맞고요. 난지형 잔디의 경우 생육이 왕성한 6-8월에 준다. 맞습니다. 난지형 잔디는 6-8월에 준다. 떼밥주기. 잔디 포장 전면에 골고루 뿌리고 레이크로 긁어준다. 자, 맞습니다. 떼밥주기는 전면에 골고루 뿌리고 레이크로 긁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일시에 많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틀렸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뿌려주면 안 되고 조금씩 자주 해주는 게 좋다. 관수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관수 방법은 지표 관계법, 살수 관계법, 낙수식 관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수 관계법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관수 효과가 높습니다. 수압에 의해 작동하는 회전식은 360도까지 이미 조절이 가능하다. 자, 맞고요. 회전 장치가 수압에 의해서 지상 10cm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팝업 살수기는 평소 시각적으로 불량하다. 아, 제일 비싸고 좋은 거죠. 회전 장치가 수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승 하강하는 팝업 살수기는 아주 보기도 좋고 시각적으로 불량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이상입니다. 조경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문답방기 300.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문답방기 300 시리즈는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시리즈와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경기능사 필기 재생 목록에 최대한 많은 영상들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